그럼 이제 한번 중개 보수 한번 간단하게 한번 더 정리 한번 해보고, 여기도 두 개씩이나 나오니까. 그리고 자, 프린트물에 이제 보면 이제 그 보수 계산 한번 이제 해볼 수 있도록, 자, 뒤쪽에 2페이지 보면 있으니까 한번 그거 한번 바로 한번 이제 정리도 한번 해보면서 한번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중개 보수. 자, 중개 보수. 자, 5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51페이지. 하여튼 뭐, 하여튼 51페이지 보시면서 이제 보수, 중개 보수도 네, 두 문제가, 자, 보수가 이제 요즘에는 꼭 내용만 두 개 나왔는데, 자, 먼저, 자, 두 개가 나오는데, 자, 한 개가 이제 계산 문제 뭐 당연히 하나가 나올 거고요. 맨날 임대차,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아니면 하나가 이제 내용, 자, 내용 이제, 근데 요즘은 요 내용만 두 개, 잠깐 한 2년 동안 뭐 내용만 계속 나왔는데, 아마 올해는, 자, 예전처럼 계산 문제 한 문제, 그 다음 이제 내용 문제 하나, 이런 식으로 꼭 나올 거다 예상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제 중개보수 기준. 아까 보셨던 사무소하고 물건이 다르면 어디냐. 자, 여기 이제 가장 쉬운 문제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요일도 좀 이따 볼 겁니다. 먼저, 이렇게 이제 중개 대상물, 중개 대상물은 저기 이제 서울에 있고, 이제 아까 봤던 것처럼 서울.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물건이 서울. 막 서울도 있고, 인천에도 있고, 막 이렇게 여러 군데 있을 수가 있을 건데, 등에 있었을 때. 근데 이제, 여기하고 좀 다르게 이제 어디, 중개사무소. 이렇게 중개사무소가 이제 세종시에 있었을 때, 중개사무소는 세종시다. 라고 했을 때, 중개 대상물로 있는 거하고, 그 다음 이제 사무소가 달랐을 때, 왜냐면, 자, 시도 조례를 적용할 거니까, 그러면 보통은 물건이 서울에 있었으면 서울, 이렇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인천에 있으면 인천, 옆에 대전이면 대전. 이럴 것 같은데, 물건 따라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 복잡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17군데 시도 조례를 다 알아야 되겠네? 이러니까 골치 아파집니다. 그러니까 어디라고요? 중개? 저 사무소. 그러니까 사무소. 사무소는 딱 하나니까, 한 군데니까, 서울 물건이라도 세종시, 대전이라도 세종시, 그 다음에 인천이 될 건 부산, 울산, 대구, 어디 제주도, 그래도 세종시. 그래서 아주 간단해지니까, 어디 기준이라고요? 중개 사무소. 맨날 분사무소, 주된 사무소. 그러더니 거기도 주된 사무소가 아니라 어디라고요? 중개 사무소. 이렇게 중개 사무소의 소재지, 이렇게 소재, 주택만 그렇습니다. 소재지의, 그리고 뭐라고요? 시도 조례. 이렇게 시도 조례가 여러 군데 있을 건데, 중개 사무소지 물건은 아니다. 근데 꼭 시험 문제가 여기 중개 대상물, 아니 주택 소재지. 맨날 이런 소리 합니다. 중개 대상물,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그리고 뭐 주택, 이런 소리 하게 되면 왜 주택을 따라가? 사무소를 따라가지. 해서 복잡해지니까 뭐라고요? 그냥 세종시 물건이 뭐냐? 세종시니까 걱정 안 할 건데, 다르면 어떡할 거예요? 전국 물건 소개하니까. 그 소리입니다. 그 다음, 이제, 자, 두 번째가 이제, 뭐, 요율은, 자, 이 요율은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요율. 요율은 먼저, 첫 번째, 주택과 주택외. 그 다음에, 오피스텔. 이렇게 한번 나눠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주택. 근데, 요 주택이 이제, 정말 아주 치사합니다. 주택은 시도 조례인데, 자, 먼저, 첫 번째가, 매매와, 이렇게 매매하고 이제 소유권이 넘어가는 교환이, 하여튼 교환도 나중에, 뭐 교환 요즘 거의 잘 아는데, 교환만 잘 하신 분도 교환을 아주 잘 합니다. 그러니까 땅이 지금 두 개가 딱 있습니다. 두 개 다 안 팔릴 것 같아요. 두 개 다 안 팔린 것 같아요. 그러면 서로 바꿔버리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또 이제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또 바꾸자고 하니까 또 바꾸자고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중개부서가 더블로 나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이거 안 팔릴 건 두 개 그냥 한꺼번에 정리가 딱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환도 이거 설득을 좀 잘해가지고 저기 물건이 하나 있는데 저거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저거 그냥 서로 바꾸세요. 라고 하게 되면 좋다고 또 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교환. 그리고 우리 양도소득세 봤지만 교환은 서로서로 매매니까 이거는 양도소득세가 서로서로 발생합니다. 꼭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와가지고 예전에 2억이 지금도 계속 2억이겠습니까? 2억 정도가 아니라 지금은 3억 정도 갈 거고 차액이 1억 정도 남았네. 뺄 거 빼고 나서 양도소득세 서로서로 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나중에 세금도 알려주고 하여튼 취득만 알려줄 건데 자, 실무에서는 양도도 알려줘야 됩니다. 나 세금 몰라요. 그러면 나중에 그러니까 대강 알려주고 저기 세무사 소개해 드릴게요 해가지고 세무사한테 맡기면 괜찮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무비용 얼마 안 됩니다. 딱 한 5만 원 정도면 충분히 다 처리가 됩니다. 거기 그냥 깔짝깔짝하면 다 되니까 그냥 바로 5만 원, 5만 원, 10만 원이면 세무사가 또 아주 좋다고 합니다. 자, 이러니까 그쪽에다 맡겨주면 아주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환에서도 양도소득세 거기 잘 찾아보면 교환에서도 나와.
이런 식으로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남제 교환인데 그럼 이제 여기는 뭐라고요? 자, 금액이 0.8인가 9인가? 0.9. 이제 0.9%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개보수가 너무 적어요, 정말. 중개보수가 0.9%가 최대계입니다. 근데 다른 나라는 4%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쪽 다 4 받으면 꽤나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하여튼 우리나라가 이렇게 너무 적어요. 그리고 요거 이제 뭐 시험 문제 안 나오겠지만 여기 2001년도 조례를 아직도 계속 써먹고 있습니다. 이제 아주 20년 다 돼가 생겼네. 이 정도로 심할 정도라는 겁니다. 이거 뭐 재건축도 진짜 갔어야 되는데 여러 거 있으니까 아주 너무 심하다는 겁니다. 맨날 그냥 물가는 1년마다 오르고 그냥 분기마다 막 오르는데 요거는 지금 꼼짝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개부서가 너무 낮아갖고 요거 좀 올려봅시다 라고 협회가 조금 약간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개부서가 많이 낮아 오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집을 파는 입장에서는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월세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자, 해서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요즘 또 매매 건수를 아주 구경도 못하니까, 매매 아주 계약서 구경을 못 해본 지가 몇 년째 됐다고 막 이러니까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내에서. 그리고 뭐라고요? 시도의 조례. 근데 요 시도의 조례로 가면 요 시도의 조례인데, 요거 뭐 시험 문제에서 알아서 주니까 시도 조례인데, 자, 먼저 5,000만 원, 자, 이하면 0.6. 근데 그건 이제 시험 문제에 그대로 거의 줍니다. 전국 요일에 사실은 똑같아요. 서울특별시 조례는 전국이 다 같이 쓰니까 어디 뭐 다를 거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2억 정도 돼야 이제 0.4 요 정도를 자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무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억 정도면 0.4니까 120, 쌍방울 때 받으면 240. 이 정도가 돼야 되는데, 자, 그건 뭐 몇 달에 그냥, 그죠? 여기도 한 건도 못 쓰면 정말 황당할 거고요. 임대차는 별로 많지도 않습니다. 그거 한 서너 건 써야 그래도 집에 가져갈 거 이거 좀 그럴 건데 많지가 않습니다. 요즘은 다 그냥 세금 때문에 그냥 팔 생각을 아예 못 합니다. 두 번째, 임대차다. 그니까 요 두 개 빼놓고 임대차. 여기 이제 쓰기 귀찮으니까 등입니다. 여긴 전세권, 지상권, 저당권, 지역권 여기 다 들어갑니다. 등. 그러면 요건 좀 세살이요. 요건 매매니까 소유권 통으로 넘기는 거고 세사니까 조금만 줄여. 한 단계만 줄여. 얼마라고요? 0.8%. 그리고 내에서 뭐라고요? 시도의 조례.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 시험 문제 주게 되면 뭐 주택이면 여기다 3억이면 요일을 아예 딱 준다는 게 시도 조례가 있어. 그 조례는 적용을 요 시도의 조례. 자, 중개사무소 가보면은 박스로 이렇게 꼭 돼 있을 겁니다. 거기에 바로 이제 금액. 금액별로 해갖고 0.6, 0.5, 0.4, 0.5 갔다가 0.9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중개보수 받을 수 있게 해놨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박스에다가 5천만 원 미만이면 0.6이나 0.7이나 하고 이런 게 쭉 나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요일이요. 하다 시도조례는 많이 못 받아. 하다 이거 더럽게 치사한 게 바로 요겁니다. 정말 2억 정도라고 해봐야 0.4다. 그리고 2억에서 6억 미만까지인데 거의 그냥 5억대까지는 다 0.4밖에 안 됩니다. 0.4 이런 식으로. 그래서 1000분의 4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좀 이따 바로 한번 계산해 볼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주택 말고 주택 외. 자, 주택 외면, 이제 주택 외에 중개보수를 하게 되면 요거는 상가나, 그리고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이 아닌 것들, 그리고 상가나, 그리고 땅, 요런 땅 같은 것들, 땅 등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땅이 많이 나오니까 어디 가면 그냥 나는 주택 같은 거 거래 안 해. 그냥 옆집 가봐봐. 해갖고 자기는 땅만 중개한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땅 중개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땅은 여기는 0.9%, 요게 최대인데 내에서 조례가 아니라 협의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바꿔서 시험 문제 많이 내봤습니다. 여기 주택 위에다가 0.9 내서 시도 조례 말이 안 되고요. 근데 갑자기 주택에다가 협의 이러면 안 됩니다. 바로 여기가 이제 협의, 둘이 알아서 협의해봐봐. 그리고 이제 아까 보셨네요. 주택 위에는 이렇게 바꾸지 않은 요일을 개시, 이렇게 요일을 바꾸지 않은 거 개시. 그럼 이제 나중에 이렇게 하셔가지고 주택 위에 그러면 딱. 자, 거기 이제 가로에다 이렇게 쓸 안도 있습니다. 주택 외. 그럼 여기다가 이제 밑줄을 그어놨을 건데 여기다 그냥 0.9% 이런 식으로 딱 써놓으면 좋습니다. 근데 요거 자기가 바꾸자 하는 요유는 개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안 써놓으면 안 됩니다. 보통 그냥 뭐 사인펜 같은 걸 딱 쓰니까 0.9라고 쓰세요. 개인 또 이제 0.7 해놓으면은 나중에 보수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0.9. 최대 받을 수 있으니까 0.9. 그 퍼센트 넘어가면 안 되는데 최대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거 받으세요.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요거 이제 계산해 봐라. 이제 나올 건데 바로 주거용. 주거용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요거 이제 거의 뭐 정말 주택이나 다름없다기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 이제 조건 자체가 85제곱미터 이하.
자, 이하니까 85제곱미터 들어가고요. 그다음 이제 여기 이제 상하수도 시설이 설치가 됐습니다. 상하수도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면 이제 방바닥에 막 물이 왔다 갔다 합니다. 주무실수도 있다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설. 그럼 이제 부엌도 있고, 그 다음 이제 뭐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욕실도 있고, 해서 이제 화장실, 그 다음 이제 욕실, 이런 식으로 세 개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등 해서 여기 있지 않게 되면 여기 아니오게 됩니다. 상하수도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이런 시설이 바로 주거용 오피스텔. 그러면 아까 두 개였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매매하고 교환은 주택이 그렇게 나눈 것처럼 매매하고 교환은 얼마고 여기 딱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가 아니요. 매매 교환은 이제 여기서 이제 0.6인가 0.5인가 많이 헷갈립니다. 그리고 임대차 등은 얼마 여기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여기입니다. 여기는 등. 그러니까 여기 이제 조례면은 여러 개 이렇게 박스가 있을 건데 여기 여러 개가 아니라 딱 하나요. 그게 아시랍니다. 얼마 먼저 매매 교환 얼마라고 0.5% 1000분의 5. 여기 뭐 뒤에 문장 없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등은 얼마라고요? 0.4%. 한 단계 낮추어라. 한 단계 낮추어라. 라고 해서 이제 0.8에 정확하게 반토막이다. 여기는 애매하니까 그냥 0.5요. 라고 했었던 거 꼭 정리해 놓으시고요. 남제 이렇게 요율. 남제 자, 세 번째 금액 산정. 자, 금액 산정입니다. 금액 산정에서 꼭 우리 신용 문제 잘 나온 게 뭐 매매는 간단하니까요. 먼저 자, 첫 번째 교환. 요거 교환이 잘 나옵니다. 교환. 자, 교환은 그러면 3억짜리 4억짜리 바꾼다. 그럼 교환은 뭐래요? 자, 중개사업물 중에서 그죠? 큰, 다 빼버리겠습니다. 그냥 큰 금액, 큰 금액이라고 해야지. 여기다 무슨 적은 요것도 X고, 그리고 각각도 X입니다. 각각도 X고, 그리고 또 우리 시험 문제가 평균도 내봤습니다. 평균, 별놈 소리 다 합니다. 평균도 X고, 그리고 각각이 가장 적합할 것 같은데 3억이고 뭐 4억이고 이러니까 3억하고 4억을 이렇게 서로 바꾼다. 그러면 두 번 할 것 같은데 두 번도 하지 말고 뭐라고요? 큰 거 하나. 요거 큰 거 하나 가지고 쌍방한테 똑같이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큰 금액 하나다. 바꿀 때 뭐 땅땅 그래도 괜찮고 토지 건물 그래도 괜찮고 건물 그래도 괜찮은데 바꿀 때 큰 놈 하나. 요거 하나에 계산해서 쌍방한테 똑같이 받아라. 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복수 용도. 여기 이제 애매하겠죠? 복수 용도. 자, 첫 번째, 바로 주택의 면적이기입니다. 바로 이제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입니다. 주택. 바로 면적이. 자, 면적이. 자, 초과가 아닙니다. 면적이 얼마요? 2분의 1 이상. 그럼 2분의 1 이상이면 100평 중에서 50평, 50평? 주택하고 상가 사무실 똑같았습니다. 면적 비율이 아예 똑같습니다. 통으로 거래할 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뭐라고요? 요거는 주택. 자, 주택이면 저기 가겠네 0.9 내에서 시도의 조례다 라고 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 두 번째가 주택이 면적이 2분의 1 미만. 자, 미만이면 상가 사무실이 많이 차지하고요. 주택 면적이 좀 적어. 주택은 40평이고 상가 사무실은 60평이고 그럼 뭐라고요? 요거는 주택 외, 저기 주택 외로 가네요. 주택 외 0.9. 주택 외로.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이 외를 잘 봐야 됩니다. 주택의 면적 2분의 1 이상 그려놓고 주택 외. 그리고 2분의 1 미만 그려놓고 주택. 그러면 그건 X라는 겁니다. 요거 바꿔치기 위해서 많이 내봤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분양권. 자, 분양권 정문은 정말 자주 냈습니다. 분양권 전매. 자, 그럼 이제 계약금, 중도금 이렇게 치러갑니다. 잔금은 다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계약금 이렇게 이제 계약금하고 그리고 중도금에다가 그러니까 뭐 총 분양대금이 3억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 자 계약금은 3천, 그다음에 중도금은 1억.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잔금 안 받고 프리미엄 받고 여기서 이제 프리미엄 받고 좋은 집 사니까 이득금 좀 주세요. 우리가 뭐 피 붙인다고 할 건데 여기 한 2천만 원. 자, 이러면 3억으로 계산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총 분양대금 그다 총 맞는다고 했습니다. 1학년 1반 입학시켜줍니다. 얼마라고요? 1억 5천까지만. 그러니까 요 금액까지만 그 당시 받은 금액까지니까 잔금을 아직 안 받았잖아. 요 소리니까 여기는 딱 요까지만입니다. 그럼 1억 5천. 3억이 아니라 1억 5천. 괜히 또 3억 2천 그러신 분 교도소 더 크게 갑니다. 아주 그냥 10년 달에 얻어맞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거래 당시, 요 거래 당시의 당시의 금액.
요 금액까지만 계산하라는 겁니다. 꼭 여기다가 총분양대금 아주 총맞게 해줄 거야. 총분양대금 이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분양금액 그러면 X. 그러니까 이런 문장이 꼭 자주 나오니까 기억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 네 번째가 이제 동일 세 번째 나왔다. 동일. 자 먼저 동일한 중개대상물. 자 정말 세 번 나오고요. 동일한 중개대상물. 물건이 안 바뀌어. 지금은 지금 현재 아파트 여기 정촌동 옆에 아파트 하나. 그리고 이제 오늘 계약서 쓰는데 그리고 동일한 뭐라고요? 이제 여기서 동일 당사자 여기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동일 당사자. 근데 그 자리 옆에 있었는데 가브리 매매계약서 쓰고 을병이 임대차 계약서 쓰고 그러면 이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자, 당사자도 매매계약도 갑을 임대차도 갑을 똑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 세 번째 동일한 요 동일한 기회인데 요 동일한 기회라는 게 매매계약서를 쓰면서 그 자리에서 또 임대차 여기입니다. 자, 동일한 기회에 그 자리에서 임대차라고 해서 자, 세.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정말 점유 계정이라는 겁니다. 집 팔고 그 집을 못 떠나.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오직하면 그러건 얘기입니다. 불상은 절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건 뭐라고요? 그러면 매매 임대차 다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좀 억울해요. 계약서 두 건이나 쓰는데 여기 뭐라고요? 매매만 정말 안 그럼 매매할 거요. 매매만을 이렇게 매매 하나만 요 하나만 정말 매매한다고 했습니다. 만을 적용해라.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없었다가 갑자기 만들어 놓고 임대차 받지 마라. 받으면 교도소 확 보낼 거요. 초과 보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조심해라. 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네 번째 마지막으로 실비. 요 실비도 가끔씩 나온다 그러면 실제 비용, 실제 비용인데 실비. 근데 우리 실비는 특징이 일방에게 받는다는 게 특징. 자 먼저 첫 번째 권리관계 사실관계 권리관계. 그러면 이제 등기상 증명서 떼겠네. 그다음에 사실관계 그럼 대장 떼겠네. 권리관계나 사실관계 공법 그러면 토지용계 확인서고 그래서 이제 요 등의 확인입니다. 그러면 확인은 누구 집을 확인했을까 입니다. 확인. 그럼 누구한테 청구할까요? 여기는 이전입니다. 이전 쪽에다. 근데 꼭 시험 문제가 아니라 취득 그럽니다. 이전 의뢰인. 이전 의뢰인에게 그죠? 매도인 집을 봤으니까 이전 의뢰인. 그리고 자, 두 번째 금방 보죠. 계약금. 맡겨놓으면 누가 이득이 되나? 계약금 등의. 그리고 반환 채무. 이렇게 반환 채무 보장계입니다. 반환 채무에. 바로 이제 뭐라고요? 자, 보장. 요 보장. 누가 보장됐냐고, 누구 집을 확인했냐고, 입니다. 계약금 대 반환 채무 이행 보장으로 맡길 때, 은행에서 돈 달라고 합니다. 여기 누구라고요? 취득. 취득 쪽입니다. 취득. 그럼 이제 매수인 쪽입니다. 취득 은행에게 달라고, 여기다 쌍방 그러면 안 됩니다. 달라고 요구를 하세요. 하단, 여기도, 여기다가 취득 그러면 말이 안 되고요. 매수인 집을 봤니? 고소리고요. 그리고 여기다 무슨 매도인한테 왜 청구를 해? 매도인 등이면 여기도 X다.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요 정도 내용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한번 이제 우리 프린트물에 뒤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러면 한번 앞쪽부터 언제, 얼른 한번 18번째. 아마 저번에 그냥 계약금들을 좀 봤을 것 같은데 바로 손해배상 18번째 아마 앞에 1페이지 보실까요? 먼저 손해배상 책임의 보호자. 자 먼저 보증 설정은 자 가로 보시면 그냥 업무 개시죠. 한번 잘 보시고요. 그리고 정말 등록신청 때가 아니라 등록신청할 때는 보증 설정 못합니다. 인장등록은 해도 거형신고는 해도 통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설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주인은 틀렸다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공인중개사 협회에서는 누가 보증 설정했다고 세종시장님한테 일러 바쳐요. 입니다. 알아. 그러니까 반드시 신고하라고는 안 했어. 신고하는 건 맞는데 반드시는 아니다. 그리고 변경. 변경은 정말 만료일 아니다. 자꾸 나온다고 했습니다. 효력이 있는 기간 중까지는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행을 안 하면 정말 업무정지입니다. 변경 설정 안 했을 때 업무정지. 아직 안 해봤는데 요 놈도 1개월. 자, 그냥 숫자 1. 저기 별표 옆에 1. 1개월에 와서 1개월 써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무겁진 않아. 그리고 재설정이 만료일까지. 저 변경 설정에다 자꾸 만료일 이렇게 속입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탁은 3년 이내는 정말 뭐 한다고요? 횟수를 못해. 저 3년을 자꾸 바꾼다. 그죠? 3년 이내. 보셔야 됩니다. 이제 보증 설정 금액 꼭 조심하실까요? 먼저, 우리 부칙하고 공인중개사. 얼마? 1억. 그 다음에 주된 사무소 얼마라고요? 2억. 분사무소 1억.
그러니까 분사함수가 세기에는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면 5억 그래야지 3억 그러면 또 돼지가 소풍 가네 이렇게 하고 주된 삼수 니는 어쩌고 3억 갖고 뭐 할래 그럴 겁니다. 안 받아줘 이럴 겁니다. 그리고 농협은 얼마라고요? 1,000만 원 아주 저거 1,000만 원 아주 주구장창 나왔습니다. 500, 2,000 맨날 내고 게임단. 그 다음에 설명은 뭐 원래 100만 원이야 과태료 얻어맞는다고 했습니다. 보장되는 금액 저기 2억 1억 그 다음에 보증기관 공제인지 공탁인지 이게입니다. 원래는 정말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관 어디 있다. 그리고 보장되는 기간이 1년이다 2년이다 거의 대부분 그냥 1년짜리 끊어요. 자동차 보험도 뭐 2년 누가 가입합니까? 1년 가입했다가 또 연장하고 그 다음에 거기 볼까요? 보증 종목은 저 종목이 이제 보증보험 공제 공탁 이 세 개를 보증 종목이라고 합니다. 종목은 설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거기 X에다가 동그라미 쓸까요? 다음 중에서 설명하지 않는 것은 보증 종목이 답이었었다. 아주 오래전이고 요즘에 안 나왔는데 내면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요 설명에서 중개 완성 전후 언제 보증 관련 사항들을 설명한대요. 저것도 내봤다는 겁니다. 전이 아니라 후가 맞습니다. 후. 근데 확인 설명에서는 오자마자 이마빠. 근데 보증 설정은 뒤통수. 다 끝나서 근데 오자마자 제가 사고를 치면은 그러면 제가 뭔 소리 한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다 끝나갖고 내가 사고를 치면은 그때는 저것이 사고 치면 쳐들어올 수 있대. 그러면 아주 멜도메스니 알았어 해갖고 너 딱 기다려 이럴 겁니다. 아마 옆에 이제 보증 관련 사본을 교부를 하고 요거 안 했을 때가 100만 원이야 과태료요. 그리고 지금 계속 나온다고 했습니다. 지급 후 그 다음에 보증 설정인데 손해배상금이 지급되면 7일 아니죠. 10일도 아니죠. 얼마? 저 15일. 넉넉하게 시간 주는데 우리 생각에서 주는 게 아니요. 엄청 골치 아파. 보증보험이나 공제는 뭐하고요? 다시 가입. 그러니까 1,000만 원 빠져나갔는데 1억을 다시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넉넉하게 주겠다고. 공탁금은 지금 돈을 마련해야 됩니다. 물론 있는 거 돈밖에 없겠지만 공탁금. 그러니까 부족한 금액을 보전. 길이길이 그냥 보전하고 있으면 안 되고 뭐한다? 메꿔 넣으라고. 돈 빠져나간 돈 채워넣으라고 합니다. 15일 넘어가면 등록 취소 당할 줄 알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9번째 볼까 지금 올해는 꼭 나와야 되는데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보장 주의 보실까요? 예치, 권고, 하야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합니다. 할 수 있다. 맨날 여기다 아주 쓰러뜨립니다. 권고, 하야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저 필요할 것 같으면 하고 안 필요하면 아주 개짜, 기억자도 끄집어내지 말어 그럽니다. 할 수 있다. 아무 문제 없는데 뭐하러 얘기하니? 그죠? 그러니까 할 수 있다 그래야 됩니다. 네, 먼저 예치 맡깁시다. 누구 명의로 어디다가. 자, 먼저 예치 명의자 개업. 그리고 대통령 명의에서 정하는 사람. 그러니까 거기다가 공금 신체 보관 이렇게 써놨습니다. 공은 공제 사업을 하는 자. 공제만 써놔도 알 거고요. 금융기관 은행입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그다음 신탁업자, 신탁. 돈도 잘 맡아줘. 부동산만 맡아주는 게 아니라. 그리고 우체국, 최신 관서. 보험회사 친구도 많이 다닌다는 보험회사 아니 개인도 삼성생명 무슨 화재 하는 곳이 없어입니다. 관리 전문회사라고 생각하십니다. 공금 신체 보관 정말 남의 돈이니까 공금은 신체에다가 보관합시다. 그래갖고 못 찾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예치 기간 보실까요? 저기 주위에서 개업은 있다 없다? 뭐죠? 귀찮으니까 등 그려놨습니다. 여기는 등 개업은 없다. 저 끝에 주위 옆에 개업에다가 X입니다. 개업한테 돈을 줘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겨라.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면 그놈이 남아 남니 그입니다. 자 먼저 금융기관 그리고 공제 사업을 하는 자 그다음에 신탁업자 귀찮으니까 등 해서 일단 개업만 빼놓고 아까 공금 신체 보관 봤었던 거 저 가로. 그 여섯 군데가 거기 있습니다. 이제 맡겨놨습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매돈이 돈 좀 찾아줘. 알았어. 아주 눈물 난다. 매수인 또 다치면 안 되니까 보증서 발행합시다. 그럼 누가 발행? 두 군데. 금융기관하고 보험회사 그러면 안 되고 보증보험회사. 그렇죠? 보증은 보증서로 세트로 마치하죠. 그다음에 거기 볼까요? 보험회사 아니고 유사품에 조심하세요. 협회 아닙니다. 협회는 일반인한테 보증 안 써준다고 있습니다. 두 놈 다 X라고 잘 좀 써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 교부 정말 여기가 중요한데 누구 줘야 찾을 수 있냐고 돈도 못 찾니? 그럽니다. 누구요? 예치 기관이 아니라 예치 명의자. 정말 예치 명의자입니다. 잔악계나 불조심.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뭐 계약금이 어쩌고 나오면 연험 나오는지 찾아볼 거예요. 찾아보면 거의 80% 90%는 연험이 답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업무정지, 거기 별표 이미 시험문제 내봤다는 겁니다. 우리만 얻어맞네, 다른 사람 얻어맞지도 않네, 3개월, 6개월 아니고 얼마? 우리만, 한 사람. 그죠? 1개월. 그러니까 조금 때릴게. 그입니다. 1개월입니다. 시가 커봐야 1개월이요. 잠시 일단은 1개월 놀다가, 잠깐 놀다가 오시면 돼요. 그입니다. 그 다음에 개업공사 명의였을 때만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니까 별표 1개월이더라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왜 약정 안 해? 그 다음에 불리해서 관리 왜 안 해? 내용은 안 물어봐. 동의 없이 인출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증서 같은 거 왜 교부 안 해? 이렇게 딱 네 개. 기억나시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20번은 이제 금쟁이 7개. 먼저 중개사물의 매매를 어부렸을 때 교환은 임대업은 금쟁이 2단이다? 아니다. 거기 아니다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다시 한번 해놓고요. 그 다음 이제 무등록이라는 거 뻔히 뭐 하면서 알면서 우리 저번 주에 바로 해봤습니다. 알면. 근데 주의 볼까요? 모르면. 금쟁이 2단이다? 아니다. 모르면 아니다. 모른데도 금쟁이 차라리 죽으라고 하세요. 게입니다. 좀 아주 우리를 죽이지 않습니다. 살려놔야 세금을 받지. 게입니다. 모르면 금쟁이가 아니다. 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개보수나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 받았을 때입니다. 초과해서 받는 거. 여기 금쟁이. 그럼 옆에 볼까요? 합의. 그리고 사례비를 받아도 금쟁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아주 판사님 우리 아주 더럽게 미워합니다. 그리고 부도처리가 되도록 됩니다. 애들 그냥 다 모아놓고 내가 오늘 쏠게 했는데 부도처리 났습니다. 그 다음에 반환을 해도 뭐 한다고요? 금쟁이. 일단 받은 적이 있잖아요. 금쟁이 해당한다. 거기는 5위다가 동그라미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겸업은 겸업, 관리된 분양된 중개보수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거 아주 중요하게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금쟁이 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겸업 자체는 중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관리만 했잖아요. 컨설팅만 했잖아요. 어디 뭐 사고 팔고 어디 왔다 갔다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중개 아니고 금쟁이도 아니고 뭐 영종구를 벗어나도 괜찮아요. 900% 받아도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네 번째, 왜 거짓말하니? 판단을 그르쳤을 때입니다. 먼저 매도 우리 가지고 숨긴 채 3억이 나왔는데 4억이 나왔다고 그렇게 거리 많이 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두 배로 팔아주겠다. 그렇게 두 배로 팔아주겠다. 그럼 네가 4억입니다. 그렇게 좋으면 게입니다. 두 배로 팔아주겠다. 근데 팔아주면 괜찮습니다. 그거 못 팔아줘갖고 교도소 가는 거지 팔아주면 아무 문제 없다는 겁니다.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개발기 수립 됐다. 그러니까 수립될 것 같다 이런 건 괜찮은데 됐다. 안 되면 절단 납니다. 그 다음에 하자를 알려주지 않았다. 숨기는 것도 침묵도 사기라고 했습니다. 민법 나올 건데 그것도 거짓말이 여기입니다. 하자 있으면 알려줘야지. 소송 진행 중이면 알려줘야지. 알려주면 안 샀지. 안 살 것 같으니까 내가 안 알렸어. 요 소리가 바로 거짓말이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형벌만 갖고도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최근에도 1학년 일반 매매 알면 초과 판단. 매매 알면 초과 판단. 딱 문장 보이죠? 매매 알면 초과 판단. 연어이 바로 1학년 일반. 그 다음 이제 3학년 넘어갑니다. 정서를 직접 쌍방한테 투기. 그입니다. 먼저 청약 저축 등에 요게 이제 증서입니다. 분양권이 바로 증서인가입니다. 자, 분양권에 맞아 청약 저축 등의 중개 그리고 매매요. 근데 거기 주위에서 분양권 증서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동수가 지정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상가의 분양 계약서 이것도 증서가 아니다. 그놈이 작년도에 또 나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까요? 중개 그린 거 직접 거래. 내가 살게. 내 거 사봐. 이러면 바로 걸립니다. 그리고 대리인. 그리고 수임인을 포함할까요? 제외할까요? 거기도 대리인. 직접 거래나 다름없습니다. 본인한테 바로 효과가 가잖아요. 대리인이 와가지고 대리인한테 팔았다. 대리인한테 샀다 그래봐야 소용없다는 겁니다. 포함. 거기 포함에다가 꼭 동남시에 된다. 가끔씩 나온 적이 있었고 저 대리인 위임 받아온 수임인. 이제 주의 볼까요? 다른 개업 공사를 통해서 거래를 하거나 일방만 대리하거나 금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근데 여기다 꼭 금쟁이라고 하니까 엉뚱한 소리하고 있네. 여기는 금쟁이가 아니오입니다. 다른 개업이 공정하게 할 거예요. 일방만 대리했으니까 쌍방 아니요. 금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투기 조작. 전매 차익이 있느냐 없느냐 꼭 물어볼 건데 전매 차익이 없어도 탈세나 투기 조장은 금쟁이 2단이다? 2다. 2다. 아주 판사님 더럽게 미워한다니까요. 손해를 봐도 교도소 3학년 3반에 딱 보낼 거예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마 3학년 요 3개인데 정서를 직접 쌍방한테 투기 3학년 3반.
자, 등록 취소는 할 수 있다. 자, 금증 무조건 하나가 나와요. 게입니다. 아주 뭐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21번에 중개보수 내용 하나, 계산 문제 하나. 또 심하면 또 어디서 그냥 내용 두 개만 나오려나 이제 안 그럴 것 같아.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매매 교환은 그 옆에 이제 시도의 조례인데 0.9. 그 다음에 임대자 등은 0.8. 그리고 거기 보실까요? 어디 소재지냐고 중개대상 무리여 중개사무소요. 뭐라고요? 중개사무소. 물건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 물건 말고 뭐 중개사무소. 아주 액자를 17개 마련해서 벽에다가 17개 한번 못을 박아봐야겠습니다. 아주 난리가 나버릴 겁니다. 자, 벽을 그냥 통째로 원상복해서 갈아줘야 됩니다. 아주 크게 되니까 중개 사무소 얼마나 편안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도소 안 가고 아주 꼭 눈물 나게 생각해 줍니다. 사무소 뭐 간단하잖아요. 서울 물건이라도 세종시, 대전이라도 세종시, 광주라도 부산이라도 세종시. 얼마나 편해. 조심하셔야 됩니다. 주택 위에 볼까요? 토지하고 상가 등인데 0.9 내서 뭐다? 협의이다. 그 다음에 복수용도 보실까요? 복수용도 응용에서도 시험을 자주 냅니다. 주택 부분 2분의 이상이면은 주택. 그거 뭐 틀린 건 아니고요. 그리고 정말 각각도 아니고 0.9에서 협의라고 하면 안 되고. 근데 이제 주택이 적어. 주택은 40평, 상가 30평은 60평. 그러면 통으로 한쪽으로 몰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가 그러더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겸용주택 여기는 0.9 내에서 협의이다. 상가가 좀이라도 더 크면 다 상가요. 해갖고 여기서 소음 불어 0.9 확대라도 괜찮습니다. 여기는 각각 아니고 조례 아니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 이 면적을 좀 바꿔볼 만한데 60이 아니죠. 얼마? 85. 좀 커. 25.7평이라는 85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상하수도 시설인데 부엌하고 화장실하고 욕실 등인데 세 개는 무조건 있어야 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라도 없으면 0.9 그냥 확 때릴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에 매매교환 두 개는 0.5래요. 0.5. 그렇죠. 0.5가 많습니다. 연어물 0.4. 그럼 임대차 0.3입니까? 그럴 겁니다. 임대차 등은 얼마고요? 0.4고. 0.4고. 그러면 분양권 보실까요? 당시의 금액인데 계약금, 중도금, 잔금 많고 프리미엄까지 받았으면 그까지만. 그 당시 거래 금액입니다. 그까지만 받으세요. 거기 볼까요? 총 맞으려고 총분양대금. 이다 아니다? 아니다. 거기다 얼른 X 좀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받으면 이제 교도소 가는 거예요. 1학년 반에 2파. 이런 거 아주 민감해가지고 그다음에 괜히 또 뻔뻑이로 얻어맞으면 정말 교도소 갈 일이 생겨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뒤쪽에 한번 이제 그 금액 보실까요? 자, 먼저, 자, 아파트를, 자, 1억 8천이 나오고 있습니다. 1억 8천만 원에 거래 계약을 체결했을 때 중개보수는 이렇게 됩니다. 중개보수. 그러게 꼭 주택이면 아파트니까, 주택이니까 그렇게 요율 줍니다. 그러니까 요율을 암기해서 푸는 게 아니라 요율. 자, 5천만 원 이상에서 2억 미만. 1억 8천 거기 들어갔잖아요. 근데 요율이 얼마래요? 0.5%. 네, 한도가 얼마래요? 80만 원 게임이다. 80. 그래서 이제 자 먼저 이렇게 일본에서 매매 그리고 주택이니까 자 먼저 자 매매. 자 매매임이어서 주택이었습니다. 주택 그럼 주택 꼼짝 말아라. 요율 주고 있잖아. 0.5를 주고 있네. 그러면 1억 8천이니까 동그라미하고 숫자에서 얼마다 해서 이제 한 9개 나올 겁니다. 9개 게임이다. 9개. 자 우리 어르신분들은 이제 많이 써봐 갖고 저거 9개 나온다는 거 아는데 애들은 그냥 10만 원까지만 받아 갖고 자 10만 원 넘어가면 이제 헷갈립니다. 또 100. 그다음 천만? 그럴 겁니다. 근데 뭐 이거 좀 아예 그냥 뭐 여기 막 숫자가 많아져도 야 이걸 잘 알면은 저거 좀 집이 돈이 좀 있나 봐. 해가지고 이거 많이 써봤으니까 알 겁니다. 좀 이렇게 10만 원 넘어가면 벌써 헷갈립니다. 곱하기 얼마라고요? 0.5%. 정말 1000분의 5가 사실 뭐 더 편하기도 합니다. 0.5. 자 그러면 퍼센트하고 동그라미 두 개 이렇게 떼버리고 바꿀 수가 있습니다. 0.1 더 떼버리십시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1000분의 5나 다름없는데 분모 있는 거하고 분자하고 세 개 바꾸자 이런 소리가 요 소리입니다. 그러면 바로 18만 원 나왔고 이제 5만 곱하면 되겠네. 됩니다. 그럼 5만 곱하면 되죠. 5, 8에 40이니까 4 올라가고 5, 1 오니까 9 해가지고 90. 근데 어떤 분은 그냥 좋다고 또 90만 원 고르십니다. 그분 교도소가 됩니다. 시험 끝나고 나면 경찰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죠? 거기 저 조심해야 됩니다. 아주 데려가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보니까 뭐가 있다고요? 한도에, 한도에. 그죠? 꼭 함정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쉽게 줬겠니? 얘기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니까 한도에, 좀 한도에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2억부터 다시 출발하면 0.4니까 거기가 80이 나온다는 겁니다. 한도가 얼마라고요? 80이에요. 80만 원. 그러면
산출액과 한도액을 비교했을 때 뭐라고요? 그죠? 한도를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한도를. 그러니까 얼마라고요? 80. 연원 받으면 겨줘서 가세요. 왜 또 답이 10대야? 그러면 큰일 납니다. 요게, 자, 결론적으로 저거 못 받아오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요거 이제 80만 원입니다. 근데 80만 원 다 고르면 안 되겠죠. 중개 보수는. 그랬으니까, 매도인과 매수인. 쌍바. 그러니까 뭐 얼마를 곱하라고요? 2, 2. 곱하기 2를 하셔야 됩니다. 잔악계나 불조심계입니다. 여기는 쌍바. 그리고 또 2를 곱하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매도인에게만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매도인에게만. 그럼 또 곱하기 2 하면 안 되는데 또 곱하기 2 하고 160 보인다고 그거 콕 찌르고 계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여기서 딱 두 번째 딱 걸리면 많이 걸립니다. 한도에 걸리거나 곱하기 2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서 많이 걸려갖고 답이 지금 두 개 함정 있는데 그 함정에 폭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년에 또 와야 돼. 보셔야 됩니다. 얼마? 160만원, 160만원 해가지고 연놈이 바로 정답, 정답. 그리고 180만원 고르신 분 교도소 가셔야 되겠습니다. 정말 때 자진해서 가셔야 됩니다. 요거 큰일 나니까 바로 초과 보수가 된다는 겁니다. 못 봐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아래 이제 자 임대차가 이제 꼭 임대차가 거의 시험 문제 나오는데 임대차 자 보실까요? 자 보증금 얼마다? 1,000만 원. 자 금액만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 월세가 얼마다? 32이다. 그다음에 자 여기서 얼마다 기간? 저 아무 의미 없는 2년. 요거는 욕 한번 하고 얼른 넘어가라고 했습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지금 24 안 곱해요. 그럽니다. 옛날에 잠시 그렇게 곱한 적이 있었답니다. 지금은 배가님은 70이요. 그 환산계수 내가 안다고 하니까 법에서는 안다고 정해져 있으니까 안 줘요. 처음 문제에서는 알아서 계산하세요. 저거 배가님 70이요. 그다음 주택에 중개보수는 또 주택이니까 요일 줄 거예요. 요 5천만 원 미만, 꼭 5천만 원 미만짜리. 저거 벌써 4천도 벌써 안 되구만. 그입니다. 그리고 0.5다, 또 한도가 있다, 20만 원 있다.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증금 1,000하고 월세 30, 그 정도면 됐었지, 나머지는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냥 곱하기 100원이면 70이요. 했으니까 이제 바로 임대차. 그리고 주택이 임대차니까 요율 0.5 조건입니다. 그럼 이제 두 개. 보증금하고, 보증금은 가만 놔두세요. 보증금 1,000만 원. 나 500이 뭐 시험 문제 나올 때도 있었고. 그 다음 이제 차임. 월세나 뭐 차임이나 같은 소리인데 얼마? 30. 나 30만 원. 나 벌써 이제 30인 거 보니까 4,000. 딱 4,000 나온 것 같네. 그러니까 시험장에서는 바로 곱하기 100 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로? 70으로 가면 될 건데 먼저 한번 곱하기 100 해볼까요? 100 아니면 70. 요 차임에다가 환산계수 100 아니면 70을 곱해봐. 입니다. 그러면 곱하기 100을 해서 가면은 그대로 가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얼마가 안 되면 낮춰 그럴 겁니다. 요놈이 바로 이제 요 70이 5천 미만 5천만 원 미만이 되면은 미만 딱 5천 나오면 그대로 가는데 안 되면 줄여라. 개수를 줄이라는 겁니다. 못 사는 사람한테 100을 다 곱하면 교도소 그냥 확 보낼 거예요. 게임입니다. 10만 원이니까 100만 천 동그라미 두 개만 더 쳐보면 바로 3,000 나왔다라고 요것도 뭐 계산기 들고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만 3,000 개입니다. 계산기 들고 계시는 분은 저거 모르는 사람입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 사람 거 절대 보면 안 됩니다. 보면 이제 떨어집니다. 좀 나보다 더 못하나 봐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막 너무 그냥 심하게 계산기 안 쓰는 사람도 이제 문제가 됐지만 이제 개론 문제는 이제 계산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예 그냥 딱 요거 이제 암산 정도 돼야 이걸 또 계산하고 있니? 그입니다. 세월 다 가게. 자, 그럼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저 보증금 좀 만들었으니까 둘을 합해 보세요. 얼마? 4,000. 그러면 거리기면 얼마다? 4,000. 그러면 4,000만 원밖에 안 남았으면 5,000만 원 안 됐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딱 5,000만 원 나오면 그대로 가라는 겁니다. 못 가겠네. 못 가겠네. 금액이 너무 적어. 그러면 5,000만 원 미만이니까 환산계수를 100으로 못하고 얼마라고요? 70으로. 70으로. 그럼 37에 21이니까 2,100. 조금 적다겠습니다. 3,000이라 2,100만 원이요. 2,100만 원. 이게 이제 교도소 안 간다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이제 보증금하고 합해봐 얼마요? 3,000? 3,100. 3,100입니다. 이제 3,100 여기다 4,000 해갖고 이제 답 고르면은 있기는 있을 건데 거기도 초과 보세요. 그럼 이제 여기 이제 3,100만 원 해서 이제 8개 여기다 이제 0.5 아까 요율 줬으니까 0.5% 맨날 뭐 0.5% 5,000만 원 미만 요걸 만줍니다. 여기도 퍼센트하고 0점 자, 세게 떼버리자 그럽니다. 두 개하고 퍼센트 바꿀 수 있고 0점 하나 더 떼자 하나 더 떼자 그러니까 1,000분의 5란 소리가 뭐 똑같고 그래서 여기 1,000분의 5입니다. 그럼 5만 계산해 보세요. 그럼 5일은 5고 5, 3, 15니까 15. 그리고 3개가 나란히 내려오면 되니까 얼마요? 15만 5천 원.
근데 또 여기도 중계보수는 이것도 답 있다고 또 콕 찌르시면 안 됩니다. 저 곱하기 2, 2. 곱하기 2까지 해야 됩니다. 그럼 31만 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31만 원. 여기다 곱하기 2, 2. 쌍방이니까 임대인한테, 임차인한테 똑같이 저 금액을 나눠서 이제 두 배로 받을 거니까 31만 원이 정답. 하자 40만 원 고르신 분 교도소개입니다. 교도소 가셔야 돼. 9만 원 더 받았잖아요. 초과 보수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그 아래 이제 오피스들 나올 건데 바로 이제 임대차. 그다음에 아, 두 번째. 자, 두 번째 아주 간단하죠. 뭐 요거 정말 암산 정도로 되겠네. 본증금 500. 그리고 월세가 40. 그럼 여기도 이제 곱하기 100을 해보니까 저기 또 2년 이런 거 아예 의미 없습니다. 자, 그러면 곱하기 여기도 이제 100을 해보니까 4,000. 거기다가 보증금 보태보니까 4,500. 그러면 5,000 이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또 얼마를 곱해라? 70을. 대체로 그럼 얼마입니까? 47에 28. 2,800 나왔죠. 거기다가 500을 보태보세요. 그럼 3,300. 거기다 이제 0.5를 곱하고 또 곱하기 2를 할 거니까 바로 그냥 바로 답 33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33만 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45만 원 이렇게 고르신 분 교도소개입니다. 자, 그 정도로 1학년 집안에 입학시켜줄 테니까 가세요 이럴 겁니다. 그다음 이제 그 아래 세 번째 주거용 오피스텔 볼까요? 상하수도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면적이 얼마라고요? 80. 자, 면적 잘 보셔야 됩니다. 80제곱미터. 그리고 그 아래쪽에 면적이 90이라고 했을 때 또 다릅니다. 그리고 매매 금액이 얼마다? 4억. 바로 인경의 중개 보수는 여기에, 여기서 매매는 아직 안 해봤습니다. 근데 상하수도 시설이 설치되어 있대요. 그럼 부엌 화장실 역시 있다고. 그 다음에 면적이 80이래요. 근데 매매 금액이 얼마라고? 4억. 그럼 얼마라고 해야 됩니까? 얼마를 곱할 겁니까? 매매니까 0.5, 0.5. 그러면 0.5니까 40만 원 나왔겠다. 세 개 떼버리니까 5만 곱하면 되겠다. 그럼 얼마입니까? 5, 4, 20. 그럼 200. 근데 200인데 정답은 아니죠. 중개 보수는 그랬으니까 또 곱하기 얼마란다? 2, 2. 그럼 얼마? 400. 400이 정답입니다. 400. 자, 꼭 400 써놓고 나오나 안 나오나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똑같이 4억인데 상하수도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90제곱미터래요. 그랬을 때 중개보수는 얼마래요? 그걸 0. 얼마로 곱합니까? 0. 그렇죠. 0.95. 0.9입니다. 0.9.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4억이니까 49, 36에다가 곱하기 2를 하면은 720. 720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면적이 달라지면 똑같은 4억이라도 0.5가 아니라 0.9가 됩니다. 0.9. 그러면 720이 정답. 왜 또 나만 안 나오는데 꼭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바로 요 상하수도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그러면 2번에, 가로 2번에 그 0.5하고 다릅니다. 여기 더 낮을걸, 게입니다. 면적이 80. 그리고 보증금. 아까 금방 해봤었던 보증금 1000만 원에다가 월세가 30이다. 라고 했을 때 중개보수는 곱하기 얼마를 할 건가요? 100을 해봐야 3000. 그리고 4000. 이러니까 100 하면 안 되겠네. 100 하면 교도소 안에 70. 그러면 37에 21. 그러면 3100. 3100. 에다가 0.5 곱하고 또 곱하기 2할 거니까 아까 3,100이면 31만원. 여기서 0.4. 0.4네요. 0.4. 자, 그러면 3,100에다가 여기 0.4네요. 3,100에다가 요거 이제 3,100만원에다가 얼마라고요? 0.4%에요. 0.4%. 주거용 오피스텔. 아까 0.5는 그냥 주택이고, 게입니다. 아, 그러면 요거 퍼센트하고 0.3개 떼버리자. 1000분의 4니까 4만 곱하면 되겠네. 아마 요거 아마 그대로 시험 문제 한번 나왔던 질문 같은데 4일은 4하고 4, 3, 10이니까 12만 4천원. 거기다 이제 12만 4천원인데 여기다 이제 곱하기 뭐라고요? 곱하기 2 쌍방입니다. 그러면 20 바로 4만 8천원. 그냥 임차인에게 그럼 여기서 멈추면 되는데 중개 보수는 그러면 바로 24만 8천 원입니다. 28만 8천 원이 바로 여기는 정답. 이런 식으로 아예 달라지죠. 정말 주택이 오히려 더 비싸네. 요거 31만 원 나왔는데 0.4니까 조금 나죠.
라고 해서 바로 24만 8천 원. 자, 일방한테 14만 4천 원씩 받아서 쌍방한테 받으니까 24만 8천 원 보셔야 됩니다. 자, 그거 한번 정리를 꼭 한번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자, 그 아래에, 자, 근데 만약에 자, 면적이 또 90이래요. 또 90이면 이제 완전 달라집니다. 근데 중개보수의 최고 한도액은 얼마일까요? 그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 말고 이제 90, 면적이 90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0.8을 곱할까요? 0.9를 곱할까요? 0. 아니, 상하수도 시설 여기 이제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인데 90. 면적이 85를 넘어갔어요. 0. 그죠? 0.9. 그죠? 0.8 아닙니다. 그 주택. 아, 주택인데 0. 여기는 주거용 오피스텔이고 면적도 컸으니까 0.9입니다. 0.9. 0.9. 그러니까 하여튼 임대차도 주택 외에는 그냥 다 0.9입니다. 0.9. 자, 그러면 이제 여기도 이제 아까 이대로 나왔는데 여기 또 0.9여입니다. 여기다 이제 0. 여기 이제 0. 두개 거는 0.9%다. 그러면 3만 1천 원 정도 나왔을 건데 여기다가 9만 곱하면 되겠네. 자, 9는 9고 3구 27이니까 27만 9천 원. 거기다 이제 곱하기도 그죠? 2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해 놓으시고 곱하기 2까지 해야 자, 중개보수라고 했으니까 나 일방에게 했으면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곱하기 2까지 하세요 라고 보셔야 됩니다. 하나 올라갔으니까 13.5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올라갔으면 55만 8천 원. 이런 식으로. 요게 이제, 요게 정답이겠다. 라고 해서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하다 계산기 안 써도 가능해. 라고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고 이제,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자, 협회하고 포상금 여기까지만 이제 다음 주에 보긴 할 건데, 요거 한번 이제 마무리 해놓고 오늘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22번. 공인중개사 협회도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자, 먼저 설립할 때, 아마 요건 이제 이미 저기 창립총회 동의, 동의의 첫 번째, 그 다음 서울의 얼마. 광역시 도에 얼마, 그 세 군데는 이미 시험 문제가 나와봤다는 겁니다. 기출문제. 먼저 정관 작성할 때 몇 명이 필요하대요? 우리도 협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300. 거기 잘 좀 써놓을까요? 이제 다음 주에 봅니다. 그 다음 동의는 따블입니다. 몇 별? 600. 600입니다. 여기는 동의는 600. 근데 서울은, 여기는, 그죠? 여기가 100. 서울이 100. 600명 중에서 서울에서는 100명 있어야 되고 그리고 광역시하고 도에서 여긴 요 두 개가 아니라 전부 광역시입니다. 전부 도입니다. 얼마? 20. 그죠? 20입니다. 이거 뭐 계산에서도 안 나옵니다. 어떻게 나왔대요? 옥상에 끌고 갈 겁니다. 600에다가 100이고 20이고 그 세 군데 나란히 기억력 디귿해갖고 우리 기출문제가 한 22회 때인가 나온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국장한테 뭐 받아라? 인가 받아라. 뭐 협회에다가 허가 받으면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엉뚱한 소리입니다. 인가. 규제 중에 제일 까탈스럽다. 인가. 인가만 받으면 모든 게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법인은 항상 뭘로 태어난대요? 애들은 그냥 엄마가 뱃속에서 나오면 그냥 권리금의 주체가 되는데 여기는 뭐예요? 등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4단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관 작성, 창립총회 동의 개최해서 과반수 동의 받아라. 그 다음에 인가 받아라, 등기해라. 그 다음에 지부지회도 자주 내고요. 가서 실무교육 받아야 되잖아. 지부는 어디라고요? 시도입니다. 시도. 그래서 부도 났다네 라고 해서 쫄딱 망했다네가 부도잖아요. 하여튼 지부는 시도계입니다. 시군구 아니요. 근데 지회는 어디라고요? 시군구. 지회가 편하겠잖아요. 지회. 하여튼 지회는 시군구니까 여기저기 근처에도 있을 거예요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인데 공제 규정을 승인받거나 그리고 책임준비금의 사용을 승인받거나 개선명령 그리고 시정명령 여기다 이제 국장 아니고 어디 이상한 장관이 나오거나 금융감독위원이 나오거나 그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창립총회 근데 저거를 지금 이제 보건대 지체 없이가 맞을까요? 7일이 맞을까요? 지체 없이 근데 이걸 두 번씩이나 몇 번씩이나 내봤습니다. 7일이라고? 아니요. 지체 없이 국장이 엄청 궁금해. 2, 3일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7일 말고 7일 그러다 기다리다가 목 부르짖었다 장관이 됩니다. 궁금해 죽겠다. 지체 없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제사업은 돈인데 돈을 검사하는 사람은 국장일까요? 쟤는 그냥 교통밖에 모릅니다. 국토밖에 모릅니다. 금융감독원의 원장. 그렇죠? 뒤에 사람입니다. 금융감독 원장입니다. 금융감독 원장이 공제사업을 검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기 여의도에 본사가 있는데 금융감독원.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책임 준비금 보실까요? 거기다가 총수입액 저렇게 내본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공제료. 협회가 매일같이 오늘도 실무 그 연수에 하고 있을 건데 그 돈 말고 그래서 무슨 돈?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얼마라고요? 10이 맞습니다. 100분의 10. 그리고 이상이 맞습니다. 그 뒤에는 심하게 안 속여봤는데 100분의 10. 포상금에서 50개입니다. 여기는 100분의 10 이상. 이하가 아니라 또 이상입니다. 하여튼 뒤에가 이상 나와야 안 이상합니다. 아, 그럼 다 이상합니다. 그 다음에 운용실적 얼마만이라고요? 옛날에 2월이라고 했는데 28일도 있고 막 29일도 있고 이러니까 짧아. 너무 짧아. 얼마? 3월. 3월이 맞습니다. 3월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공시할까요? 아직 안 내봤는데 공제계약자입니다. 공제계약자. 공제계약자. 공제계약자의 돈이니까 우리 돈 쓰고 얼마 남았다? 실적 남았다. 우리가 꼭 연말 되면은 실적 얼마 남았어 라고 우리 보통 무슨 회의가 있고 그러면 모임이 있고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여기도 그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정말 운영위원회가 정말 중요하고요. 먼저 운영위원회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를 하고 업무 집행을 돈이니까 감독을 해야죠. 누가 째려보고 있어야 되죠. 운영위원회 근데 둘 수 있다 둔다 뭐가 맞대요? 어?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둔다. 왜 또 찍는 것마다 다 틀리냐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러니까 시험장 가시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정말 그럽니다. 내가 찍으면 다 틀립니다. 꼭 내담만 피해 다녀 아주 환장해서 꼭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틀려봐야 됩니다. 아주 내가 미쳤지 해갖고 안 틀려야 됩니다. 둔다. 둔다가 맞습니다. 둔다. 요거 정말 중요하고요. 정책심의위원회가 둘 수 있다. 저기 앞전에서 본 거기입니다. 한 네 번째 있을 건데 거기가 둘 수 있다였습니다. 그 놈하고 다릅니다. 여기는 완전 다른 놈이니까 둔다. 둔다. 돈은 감독을 반드시 해야 되죠. 누구 홀주머니에 들어갈지도 몰라. 게입니다. 그리고 자, 위원은 7명 여기서 이제 몇 명이래요? 7명 이상에서 11명. 그렇죠? 여기 잘 써놓으셔야 됩니다. 7명 이상에서 11명 이내. 자, 이내라고 합니다. 11명. 하여튼 7명 이상에서 행운의 숫자. 그리고 11명. 하여튼 무슨 야구하는 게 아니라 축구한다. 바글바글 한다. 11명. 우리 아홉수 안 좋아해. 그러면서 봤습니다. 아, 뒤에 그냥 맞는 거. 근데 자, 여기서 협회하고 관련된 위원회 수는 3분의 1 미만. 그렇죠? 아직 안 내봤어요. 미만. 좀 적어라. 자, 협회가 다 말아먹으니까 하여튼 7명 만들 건데 11명 만들 건데 박스에 좀 있었잖아요. 하여튼 여기는 미만 뭐 국토교통부에 뭐 4급이네 뭐 하면서 나왔을 겁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 볼까요? 위원장은 장관이 차관이 아니라 정말 호서. 호서는 이거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임기는 몇 년이라고요? 2년. 2년이었습니다. 한번 시험문제 냈습니다. 연임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연임 되고요. 근데 연임은 횟수가 있습니다. 몇 번에 한해서 한 번. 그 가로 잘 보셔야 됩니다. 연임할 수 없다 이렇게만 기출문제가 나왔다는 겁니다. 할 수 있다 이래도 안 됩니다. 한 번에 한해서 연임은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간사가 좀 간사에 자 간사 서기는 또 위원장이 임명한다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 포상금 마지막에 볼 건데 포상금도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고요. 계산해봐라 이런 문제가 나올 겁니다. 이제 모의고사 보면 제가 만들어놨으니까 하나 나올 겁니다. 자, 포상금 보실까요? 포상금 아마 오늘 꼭 나올 것 같고요. 자, 먼저 무등록 중개업이나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등록증 자격증 양도되어야하거나 딱 이 세 사람.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최근에 유사명칭 신고하면 포상금 나온다 안 나온다. 유사명칭 안 나와. 무거우면 양도. 저 무거우면 양도. 무거우면 나죠. 여기에 무거우면 양도 그 세 개가 바로 포상금이 나옵니다. 거기 옆에 볼까요? 금쟁이 안 나와. 거기 맞는 소리. 그리고 어디에다가 신고하라고요? 두 군데. 거기 뭐 틀린 게 아니라 수사기관에도 신고할 수 있고 등록관청에도 신고할 수 있고. 자, 그 두 군데는 그냥 다 동그라미 놓을까요? 괜히 헷갈리면 안 되고 포상금 나올 때는 한 곳이고 그입니다. 그다음에 금액 보실까요? 포상금 얼마라고요? 50만 원. 그리고 100분의 50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전부를 보조한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었다는 겁니다. 얼마? 일부 국가도 돈 없대게입니다. 저기 북한도 도와줘야 되고 25만 원 이내에서 국고로 보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부 보조는 못한다. 국가도 돈 없다. 꼬리 팍 내리네. 그다음에 자 그 아래 볼까요? 이 조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공소 제기가 돼야
포상 그 주고 그리고 기소유예는 잠시 소를 보류시키는 거지 안 가는 게 아닙니다. 보류되면은 그때 줄게. 근데 얼마 만에 준대요? 1개월 이내. 근데 누가 지급합니까? 수사기관 지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걔는 또 경찰서 갖고 돈 주세요. 그럼 옥상 끌고 갑니다. 세종시장님한테 가봐라. 거기 세종시장이 엄청 돈 많아. 막 주차 단속해 갖고 돈이 쌓였습니다. 등록관청에다가 꼭 동그라미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주의보시가 불기소 그리고 무혐의. 자, 불기소는 소재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럼 양도대 아닌가 봐. 그다음 무혐의는 혐의도 없대요. 무죄가 아닙니다. 그러면 포상금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거 안 나옵니다. 이거 두 개 안 나옵니다. 요즘은 자꾸 나온다는 겁니다. 계산해봐라 하면서 이거 안 나와. 완전 꽝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무죄. 무죄는 공소제기 돼서 죄가 없대요. 포상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렇죠. 나온다. 이거 나온답니다. 무혐의가 안 나오는 거지 무죄는 나와. 무죄 같잖아요. 하여튼 이건 뭐 국가가 잘못한 거니까 포상금은 나와. 그리고 우리 뱃속에서 다 소화가 됐습니다. 무죄. 그럼 진작 받아가고 뱃속에서 소화됐는데 어떻게 토해내라고? 못 토해내.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곡 지급 방법 제일 많이 나오고요. 나머지 두 명 이상의 공동 둘이 손잡고 나란히 신고 그럼 어떻게 준다고요? 그죠. 균등, 균분. 자, 균등하게 배분한다. 줄이다가 균분, 그냥 균등 이래도 되고 똑같이 얘기합니다. 머리끼리 잡으니까. 그리고 합의된 방법이 있으면 합의된 방법으로 준다. 보시고요. 근데 뭐 합의된 방법이 있어도 균등이다 이런 식으로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된다. 그거 이제 주의입니다. 쇼문제 나온 적이 있었고요. 근데 최초 그래서 이제 A, B 여러 사람이 있는데 바로 누가요? 갑이 먼저 가장 먼저 9시 되자마자 슬라이딩까지 해갖고 번호표 뽑은 사람. 그리고 6시 되니까 문 닫으려고 하니까 머리는 귀신머리 해갖고 이제 자다가 벌떡 일어나갖고 신관, 을 누구한테 준다고요? 그죠? 그게 생각나야 됩니다. 슬라이딩 해봐야 소용없어. 그죠? 이미 갑이 왔어. 그입니다. 접수. 접수는 뭐라고요? 최초. 번호표 1번. 그입니다. 9시 이미 슬라이딩 했다니까. 뭐 지금은 그냥 잘만 하겠네. 그입니다. 텐트 치고 아주 주무셨다가 9시 되자마자 슬라이딩까지 해갖고 번호표 1번. 최초가 맞습니다. 최초. 그러니까 최초엔 무슨 합의고 뭐고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몰아줄 거요? 갑한테. 그거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음 주에 바로 이제 여기 이제 바로 뒤에 이제 다음 주도 꽤나 또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이제 또 하기 싫은 게 있으니까 정량해갖고 한번 마무리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실무 때도 많이 중요하니까 그때 보셔야 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